2019년 11월 4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끔 강단 말씀에서는 복음 안에서 누리면서 사회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 왜 목사님은 사람을 강조하고 성공을 강조하냐고 이야기가 꼭 나온대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상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복음 안에서 저 사람처럼 또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성공을 감당하게끔 되겠구나 하는 생각보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저 사람은 가지고 있을까 하고 원망하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면 할 필요가 없는 생각일 거예요. 제가 요즘 썸탐을 누리면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건 제가 가진 응답의 그릇을 넓히는 일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수준보다 큰 응답의 그릇을 가져야지 깨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돈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픈 수준이면 세계복음화는 힘든 일이잖아요. 사돈이 땅을 사면 사돈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땅에 교회와 RUTC를 세워야죠. 저는 어려움도 겪었고 부족함도 있지만 여전히 제게는 변하지 않는 언약이 있어요. 이 시대의 성공자들과 엘리트들을 치유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저를 인도하실지는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표에 대한 답은 나오더라고요. 그 귀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제자로 삼고 전도자로 양육할 정도가 되려면 지금은 그릇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들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나의 진정한 서밋타임은 평상시 24시라는 사실을 붙잡았어요. 삶의 규모가 너무 약하고 감추는 것도 많은 삶이었기 때문에 제게는 너무도 먼 24시 같았지만 이 썸탐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통해서 삶의 조각이 채워지는 것이 느껴지네요.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늘도 제게 주어진 학업과 산업의 현장에 도전하고자 해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타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